저희 집에 빈카 꽃들이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꽃 색감이 예뻐가지고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꽃인데, 이 아이는 정말 훌륭한 집 식물이에요. 여기가 텃밭 경계라인인데, 작년에 저희 집에는 비도 안 오고 눈도 거의 안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다 이제 죽었는지 알았는데, 와, 이렇게 쏙쏙 올라와가지고 어느덧 예쁜 꽃을 이렇게 활짝활짝 잘 펴주고 있습니다. 넝크리지면서 또 꽃도 예쁘고 생명력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건조에도 강해요. 여러분, 빈카 한번 꼭 길러보세요. 여기도 예쁜 튤립이 있는데 저는 이 아이 이름을 몰라요. 제가 아는 지인 농장에서 얻어다 심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예쁘지만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튤립은 정말 이렇게 빡빡하게 아주 이렇게 모아가 심어야 돼요. 저는 빈 공간에 여기저기 막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또한 아이가 또 이렇게 있고 더 이뻐 보이죠. 튤립은 가을에 빡빡하게 심어줘야 돼요. 저희 지역에는 자작들이 이렇게 꽃망울이를 맺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이도 색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줄기 하나에서 꽃망울이가 한 개씩 올라오고 있어요. 저쪽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줄기 끝에서 두 개, 세 개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이는 줄기마다 이렇게 끝부분에서 꽃망울을 한 개씩 맺고 있습니다. 아우, 이 작약이 얼른 피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꽃밭에 나와 있으면은 클레마티스도 이렇게 꽃봉이 빵빵해지고 있고, 작약들도 이런 식으로 꽃망울을 다 맺고 있어요. 요즘이 가드닝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들지도 않는데도? 어머야, 참. 신기해요, 이게 아주. 지금 이 노란 게다핀 건가 보다, 이쪽에는. 꽃이야, 꽃무, 꽃봉은. 이거는 왜 새파랗고? 얘는 꽃이고, 얘는 이제 꽃 필라고 하는 거. 어머, 이게 몽우리고. 노란 게, 꽃이야. 아, 이게 꽃이라고요? 어머, 세상에. 나 처음 본다, 이거. 대나무 아닌데? 대나무 맞아. 계량 대나무. 집에서 이게요? 키는 대나무. 이게 대나무라고. 어머야, 지금 두개핀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두개핀 거고 얘는 꽃봉오리 대나무. 세상에나. 얘 여기 잡혔었어, 꽃. 아, 줄기마다? 몇 이렇게 병? 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꽃 피는 것도 그렇게 잘 어렵고. 키우는 사람도 아닌데. 잘 키우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여기는 토종 의알인데요. 와, 꽃몽우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2, 3일 되면은 여기 이제 꽃이 팡팡 터질 거예요. 여기는 벌써 이런 식으로 위에가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꽃망울이가 이렇게 입장을 열고 있어요. 이러면 내일쯤이면 이 아이가 필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꽃몽우리가 맺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토종 큰꽃 의알인데요. 저희 친정아버지 하단에서 제가 뽑아온 거예요. 와, 클레마티스가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오벨리스크를 타고 제키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여기서 연한 보라색 꽃이 다음 주면은 이렇게 팡팡 터질 것 같아요. 저희 집에 클레마티스가 여기저기서 꽃망울이를 많이 맺고 있어요. 저희 집에 노란 야생 갓꽃이 활짝 피었어요. 사과나무 꽃도 활짝 피고, 요즘은 이렇게 꽃밭에 나와 있으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아직까지는 덥지도 않고, 그리고 벌레들이 없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야생 갓꽃들이 엄청나게 피었어요. 뽑아내도 뽑아내도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저희 집 꽃밭을 봄만 되면은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과나무도 올해는 꽃이 엄청나게 피었어요. 이 사과나무도 한 5년이 넘어가니까 아주 성장을 잘합니다. 여기는 알리움인데요. 이런 식으로 꽃몽우리가 가운데서 쏙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꽃봉이 쑥쑥 위로 뻗을 거예요. 그러면 보라색 커다란 볼이 공중에 둥둥 떠다닐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알리움이 환상적이에요. 여기는 대파인데요. 어느새 이렇게 막을 찍고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와, 팥씨도 굉장히 많이 채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월동을 한 대파입니다.
여기는 다육들인데요. 3월 중순부터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어요. 노숙을 일찌감치 시켰더니 한번 냉해를 입었었는데, 워낙에 아이들을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나홀도 이렇게 회복이 다 됐고, 그리고 약간 냉해를 입었던 아이들이 다 멀쩡해요. 저는 다육을 아직까지도 꽃대를 잘라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육꽃들이 굉장히 의외로 오래 가요. 이런 식으로 꽃 핀지가 3주가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이제 하나 둘 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는 제가 이름을 모르는 다육인데 꽃대가 엄청나게 올라왔고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저는 다육꽃도 이렇게 남들은 다 제거를 시켜주는데 저는 꽃을 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고 있어요. 여기 문스톤도 다육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이 하나 둘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버날랜스 꽃은 이렇게 이제 아이보리색인데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버날랜스, 그리고 흑장미 다육꽃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꽃들이 두껍기 때문에 다육꽃들은 굉장히 개화 기간이 길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우스 앞에 원목 테이블이 있어요. 제라늄이랑 제가 다육을 올려놨는데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이쪽으로 데리고 왔어요. 땅에서도 월동을 잘하지만 이렇게 화분 속에서도 이렇게 한라종 비비추가 월동을 잘했어요. 이렇게 작게 키우는 것도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한라종 비비추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냉해를 입었던 나홀. 여러분, 나홀이 이렇게 멀쩡하게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냉해를 입고 얼었던 나홀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름 모르는 아이 이렇게 꽃대가 다육이 두 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크리스마스.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다육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는 샹그릴라. 샹그릴라가 노숙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색감이 빨갛게 됐어요. 저는 여기 다육들도 야생아처럼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막 줘요. 그래도 워낙에 이제 강한 햇빛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큽니다. 저한테 와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야생아인 듯 물을 막 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예쁘게 샹그릴라가 아주 예뻐요. 여기도 둥글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꽃들이 하나같이 다 피기 시작을 했어요. 이 둥글레는 입장 밑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을 향해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볼 때는 들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줄기마다 5개, 4개씩 꽃을 다 피워주기 시작을 했어요. 황금색 터치가 된 둥글레인데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예뻐요. 원래 둥글레들은 음지식물인데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땡볕에서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와, 둥글레가 진짜 몇년 만에 엄청나게 이렇게 번졌어요. 이렇게 예쁜 둥글레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둥글레 요즘 꽃집에 가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꽃밭에 한 포기 심어주면은 알아가지고 번식을 잘합니다.